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박혜성, 송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골다공증을 정의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골다공증은 말 그대로 골에, 그러니까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병을 말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의 질과 양이 감소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골절이 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엿을 딱 부러뜨렸을 때 꽉 차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송송 뚫려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송송 뚫려있는 것을 골다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원래 뼈는 재흡수와 재형성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본적으로 구멍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커지게 되기 때문에 골절에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골다공증은 갱년기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칼슘이나 뭐 비타민 D 이런 요인들도 있지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이 급격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갱년기 이후에 골다공증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골다공증에 취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실까요? 기본적으로 여성의 경우에 더 취약할 수 있고요. 신장이 작거나 굉장히 마른 체형 혹은 폐경이 일찍 됐거나 활동량이 적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골다공증에 더 잘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남녀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골다공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폐경 이후에 여성들보다 50대 이후에 남성들이 여성 호르몬은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이 더 골다공증이 많고요. 우유를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이 예방된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뼈를 형성하는 중요한 성분이 칼슘인데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보자면 유제품군이 우선 많고 유제품이라는 건 우유나 요구르트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그 외에 뭐 브로콜리 같은 채소,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음식들을 계속 복용을 한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골다공증이 심하면 골절이 쉽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죠. 골다공증은 사실 증상을 본인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 골절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위험한 건데요. 통증이 계속되면은 사람들이 또 그거를 인지를 할 텐데 그렇죠. 척추골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통증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통증을 못 느끼고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노인의 경우 한번 생기면 20% 정도는 사망을 하고요. 40% 정도는 누워서 지내야 되고 그중에 또 20%는 남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지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구독